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극동포럼 강연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는데요. 이 소식을 비롯한 교계 뉴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. 극동방송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제48회 극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미 간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날 축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맡았으며 탈북자 지성호 씨도 참여했습니다. 한편 해리 해리스는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받았습니다.